너희가 패딩을 아냐? 나는 패딩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어. 이 코트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야매 주부 오면입니다. 아, 배우 생활 벌써 73년도부터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지금 2020년이 가까워오는 걸 보니까 제가 연식이 꽃이고요. 꽤 됐어요, 연식이. 그 배우 생활 동안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겨울마다 장만한 패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이 패딩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패딩 중에 사실 가장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이고 또 가장 고렴입니다. 고가의 코트입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는 내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이걸 몇 번 그냥 누구를 줄까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했는데 추운 겨울만 되면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한테 저는 야이노크 할 적에 밖에는 거의 노상에서 저기 장사하시는 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루 종종 길에서 덜덜덜덜덜 떨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코트는 저에게 바람을 막아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쇽 집어넣을 수 있는 요거는 진짜 저를 이 긴 세월 동안 추운 겨울 속에서 저를 보호해준 코트예요. 제가 이 코트를 소개하자면은 이 코트는 여러분 이 마크 아시죠? 제가 미쳤었나봐요. 이 프라다를 코트를 한 스키장에서 만났습니다. 캐나다 아주 유명한 스키장에 갔더니 이 좋은 옷들을 파는데 저는 스키를 타러 간 게 아니라 아이들 스키 타는데 제가 사실 함께 그냥 가져온데 저는 이 코트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건 야에노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고려미를 아주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 이거는요 여기 이렇게 이 털이 빼져요. 이 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제 수준에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띄어져요. 그래서 털이 필요 없이 이렇게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털이 있는 게 훨씬 어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털을 붙여놓고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주머니가 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위에. 그래가지고 되게 편해요. 사실. 아래에 있는 주머니보다 이 위에 있는 주머니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딴 사람 입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또 고급져 보여서 또 남도 못 주겠고.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제가 또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코트 아니 패딩입니다. 이 안에는 사실 소재가 굉장히 좋은 거울 털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열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털 하나 빠지지 않아요. 진짜 털 하나 조금만 털 하나 빠지지 않아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소장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키가 컸으면 이게 알맞은 아주 길일 텐데 키가 작아서 제가 약간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패딩의 나의 인생 역사의 패딩의 시작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산 지가 꽤 됐죠, 이것도. 근데 뭐 이런 패딩들을 사실 걸어만 놓고 꼭 입어야지 그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힘 나오는 잠바 여기가 추워서 안 입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저한 날씨에는 또 이게 약간 더운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골프 칠 적에 입는다고들 많이 마련을 해놓고 이렇게 추울 때는 골프 나가는 것도 싫고 운동 나가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 옷장에서 언제 햇빛을 보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주 역사는 한 20년 정도 된 그런
패딩 잠바입니다. 이거를요, 얼마나 싸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이 잠바하고 두 개입니다. 요거 하나 따로 사고, 이거는요, 진짜 이렇게 놀러 가는 가격을 싼 거를 사야 돼. 이 빨간 잠바 이거를 입고 동해 바다 물속에를 들어가지 않았나, 뭐 온갖 시냇가 물속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딱 잠그고는 수영복 대신에 이거를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나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는 또 그 요즘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일본 옷집에서 그 이번에 수입해온 옷집에서 세일해서 25,000원 줬어요. 그런데 여행가면은 요게 딱 한 주먹인 거야. 이렇게 꾸기면. 그래가지고 여행가방에다 탁 넣고 가가지고 여행 가는 곳마다 저 사진은 이웃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 대비 이렇게 비싼 거 이런 거 사놓은 거보다도 이게 훨씬 쓸 일이 많았습니다. 국내 여행, 외국 여행 다 침대일까봐 한줌되는 그런. 그래서 그냥 빨간 거랑 같이 입으면은 아주 싸기 때문에 혹시나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잊어버리고 와도 좋고, 그냥 아무 데나 굴러도 좋고, 풀밭에 굴러도 좋고, 집에서 빨면 되니까. 어머, 그래서 아주 너무나 잘 사용하는 그런 패딩 잠바 중에 아주 기초입니다. 이런 거는 또 울코트 안에 입어도 상관 하나도 없잖아요. 겹쳐입기에 좋은 싸게 이렇게 얇은 패딩, 뭐 거의 국민 옷이 됐더군요 이제는. 저는 뭐 이거 입은 지 뭐 10년도 넘었어요. 추우니까 맨날 껴입는데 저는 겨울에 너무 싫어요. 아주 껴입는데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얇은 옷 얇은 옷 계속 껴입다 보니까 요거는 나이가 진짜 예전에는 옷을 안 입는 거를 버리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누구 주고 뭐 달라고 주고 버리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옛날 옷이 좋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옷이 비싸고 좋은 옷보다는 나한테 편한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이 입는 이 긴 패딩, 이 조끼, 저요? 이거 오래 샀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입어서 저도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하고 샀는데, 다른 분들이 입는 거 보면 참 좋은데 근데 내가 입은 거는 좀 이상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이힐이라도 입기 싫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 금세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입으면 또 모자도 벗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활복으로 집에서 만땅 그냥 어깨 추울 적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면 딱 좋은데, 이거는 제가 코트 속에 좀 입어보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패딩이라는 소재가 사실은 거위털, 오리털, 또 뭐 요새는 이런 충전재가 발열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 뭐 꼭 오리나 거위가 아니더라도 여기에다 충전재를 넣은 걸, 충전재 중에서 이렇게 발열하는 것들, 이런 히팅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아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는 추운 데서 일해왔기 때문에 이런 옷들이 거의 필수로 있어야 돼요. 껴입기. 그래서 말라야 돼요. 많이 껴입어야 되니까. 아직 겨울에 거의 얇은 옷 촬영을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옷들을 많이 해입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길거리에서 일하시는 일이 없으시면은 사실 이렇게 많은 패딩은 필요 없겠죠. 근데 요 패딩도 비싸지 않은데 허리를 딱 잡아주게 이쪽이 고무로 요 밴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밴딩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패딩이면은, 여기까지 다 패딩이면 사람들이 뭐 사실 뚱뚱하지만 뚱뚱해 보이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렇게 고무로 돼 있고 요 앞뒤만 따뜻하게, 가슴과 이 등판만 따뜻하게 요렇게 패딩을 넣어준 거,
이런 것도 되게 센스고, 이런 거 위에는 여러 가지 코트를 이렇게 딱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런 패딩들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추위에 떨지 마시고 이런 패딩들 입으시면은 좋을 거고, 이건 요즘 거고요. 사실은 패딩이라는 옷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누벼서 이 옷을 만들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천도 얇은 느낌이 있으면서, 이거는 제가 맞춤으로 해 입었습니다. 맞춤으로. 근데 뭐 무슨 명품을 약간 카피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 집이 아주 바느질을 잘하는 집인데, 예전에 우리 옷 맞춰 입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주 요거는 뭐 한 15, 16년 전에 동대문에 가면은 아주 그 대한민국의 그 저쪽 높은 데서 일하시는 사모님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의상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고는 만들어놨는데 괜찮아서 제가 제 사이즈로 하나 더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래 소장하고 싶은 옷 중에 하나예요. 느낌이 되게 그냥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패딩의 시작입니다. 패딩의 시작. 패딩은 꼭 두껍고 두껍고 아주 추위만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도시에서 자동차 타고 다닐 적에 긴 코트 안 필요할 적에 이런 옷들 한 번씩 이렇게 걸쳐주면은, 요 소매도 되게 이 카우스를 넓게 해가지고 멋스럽게 잘했어요. 근데요, 이제 작아졌어요. 작아져서요, 열고 입어요, 11초로.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옷들은 사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그래. 패딩 입으면 무슨 김밥 같다는 뭐 막 이딴 소리를 하니까 추워서 입기는 하지만, 또 김밥이라고, 나 김밥이고 되고 싶지 않은데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패딩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짧은 패딩도 잘 입어요. 짧은. 요새는 다시 롱 패딩에서 숏 패딩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패셔니스트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한 4, 5년 전에 그냥 사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패딩입니다. 겉으로 보면 패딩인지 잘 모르죠. 안에는 다 충전재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충전재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집으면은 패딩이지만 딱 이렇게 입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패딩 안 입은 척 아주 얇은 옷 입고 다니는 척 하고 다닙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게 입을 수가 있어서. 가격은 싸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바가지 씌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뭐 가격을 좀 줬어도 오래 소장하고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패딩. 제가 그러고 보니까 패딩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것도 그냥 잠바 입고 어디든 잠깐은 요 뭐 밑에 마트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 근데 뭐 사실 마트만 가진 않아요. 저는 강남까지 가요, 이러고도. 그래서 제가 그냥 패딩이지만 비싸지도 않은 패딩, 그냥 언제고 할 수 있는 패딩. 아, 진짜 검은 패딩이 너무 내 입기가 싫은 거예요. 검은 패딩마다 그냥 전부 다, 우리나라는 다른 색깔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색깔을 한번 미친 듯이 사봤어요. 그랬는데 안 입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잘 안 입어지더라고. 근데 제가 용감하게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무슨 프로 할 적에 입어야지, 너무 검정색만 입고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뭐 밀감농장, 망감농장에 가가지고 실컷 입었어요.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을 한번 환하게 입어보자라고 시도했지만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어. 이 패딩은 제가 그 미국 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뭔 세일하는 데가 있다고 우리 며느리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진짜 얇아요. 너무 얇게 이 패딩을 잘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 이게 굵은 패딩 막 있을 적에 그게 너무 지겨운 거야. 보기만 해도 막 질려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나 내가 어머 이거는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세일에 저렴하게 구해온 패딩입니다. DKNI, DKNI. 요거는 보시면은 어디 메이커냐.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언제나 봄날 드라마를, 아침 드라마 하는 팀에서 이상아와 김용정이라는 그 탤런트 부부로 나오는 애들이 우리 아들, 둘째 아들로 나왔는데 스택과 우리 모두에게 이거를 한 번씩 선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입어본 패딩 중에 한국에서 한 패딩 중에 최고의 패딩인 것 같아. 이게 약간 말하면 공기가 쫙 들어가가지고 눈에 굴러도 안 치고 진짜 이 패딩이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손목에도 하나도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짱 해가지고 여기를 딱 막아버려가지고 바람도 안 들어가고 너무나 좋은 패딩. 근데 이 패딩이 이게 문제가 뭐냐, 치마를 입는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제가 치마를 잘 입는데 그래서 이제 또 옷장에 많이 걸려 있을 때가 많고 가끔 이렇게 추운 날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눈에 가서 스키 탈 일도 없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많이 걸려 있는데 이번에 우리 딸이 아주 눈독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입어보고 너무 따뜻하다고. 아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나라 뭐 학생들서부터 어른 남자들까지 진짜 전부 까만 긴팍 같은 패딩들을 다 입혀서 제가 하 패딩 디자인이 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맨날 늘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이런 게 딱 걸리면은 그 샵을 못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패딩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거를 또 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패딩이 되게 디자인이 이런 거는 꼭 뭐 추워서 입었다고 생각 안 하고 멋을 입었다고 생각하겠죠. 이것도 한 뭐 한 20몇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패딩 중에 조금 날씬해 보여요. 여자들은 날씬하고 젊어 보기에 목숨을 거는지 저도 그럼 말하면서 맨날 이렇게 많이 뚱뚱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게 관건이었어요. 요게 목이 이제 추울까봐 딱 걸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요 사이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이걸, 어머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 있는데 너무 패셔너블하고 멋있는 거야. 아니 얘는 패딩이 이렇게 좋아. 그런데 단점이 뭐야? 여기가 썰렁한 거야. 아니 이게 웬일 이래?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입는 거요? 이러고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바람 새는 게 너무 싫은데 아니 어쩌자고 여기를 갖다가 솜을 이렇게 애껴가지고 여길 이렇게 만들었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봐. 그리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솜을 너무 안 넣어가지고 아 충전재
아유, 왜 여기를 안 뒀냐고, 글쎄. 그랬더니, 디자이너께서, 그냥 요, 이번엔 이 머리는 용서하시고, 그냥 입으시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디자인에 넘어간 내가 죄지, 무슨. 에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패딩은 이제 졸업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패딩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화딱지 나는.